안녕하세요. 전작가 친구입니다. 오늘은 원더보이 스토리 성경책을 읽어줄 거입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성경책. 용감한 소녀 미리암 출애굽기 2장 미리암은 이스라엘 소녀예요. 미리암의 지는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아기를 낳았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엄마는 미안해. 정리를 나왔어요. 엄마는 미리암의 사랑스러운 남자 동생을 낳았어요. 엄마는 아기를 너무 아무도 모르게 숨겼어 키웠어요. 하지만 점점 아기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갈대를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높이고 강물에 뜨어 보냈어요. 내가 우리 아가 내 아가가 어떻게 됐는지 지켜볼게요. 미리암이 말했어요. 미리암은 바구니를 따라서 몰래 쫓아갔어요. 미리암은 바구니를 찾아 몰래 좋아요. 이거 이거죠. 미리암은 참 용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기가 막 울었어요. 어떤 여자가 흐르던 강으로 왔어요. 그 여자는 이집트의 공주였어요. 공주는 바구니 속에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기 귀여워. 누가 이 귀여운 아기를 이곳에 버렸 야, 기지 내가 더러가 키워야겠어. 누가 말했어요? 이 아기를 강물에서 건져 주니 모세라고 보여야겠어. 이 아기를 강물에서 건졌으니 모세라고 불러야겠어.
버스는 강물에서 건진 아이 하는 뜻이에요. 아이를 돌봐준 사람이 필요한데 공주는 걱정했지요. 이때 모든 것을 지켜보던 비람이 재빠르게 공주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제 엄마가 아기를 돌볼 수 있어요. 공주가 돌아가자 비람은 엄마를 데려왔어요. 공주는 아기 엄마에게 부탁드렸어요. 이 아기를 잘 키워 주시오. 내가 초분할 돈을 주리라. 엄마는 이젠 아기를 숨기지 않고 키울 수 있게 되어서 기뻤어요. 미라함 지혜롭고 용감하게 내 동생의 생명을 구해 주어서 고맙구나. 엄마가 미리암에게 말했어요. 잘 갔다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